담아주실 수 있나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들고 진짜 오는데 너무 안 넘어진 게 다행이에요. 겨우겨우 들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약간 안 뜨거워지는 냄비를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간의 용기내 챌린지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자취생이다 보니까 평소에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일회용품을 많이 배출했었는데 확실히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부러 다양한 곳에 가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집, 국물 요리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흔쾌히 용기에 담아주시고 심지어 칭찬까지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용기 내서 용기 내기 챌린지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챌린지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